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막 일어났는데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출혈이 조금 있는 거예요. 심하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냥 세수만 하고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 질출이 아니다 뜻이에요. 일단은 질출이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거 좀 확인하고. 잠깐만 미안해요. 자궁 입구에 네. 조그만 혹이 하나 있어요. 용종이라는데 방금 좀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자궁 입구 쪽에 혹이 생겼대요. 임신 중에 잘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출혈이 있을 거라고 하고 검사하는 게 너무 아파서 진짜 기절할 뻔, 너무 진짜로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도 심장 감사했습니다. 애한테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문제 있었으면 또 내가 막 과로해서 이래서 그런가 하고 죄책감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애는 괜찮다고 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밥맛이 없긴 하지만 뭘좀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양배추 계란 토스트랑 그리고 과일 조금 어제 만든 토마토 수프 진짜 맛있다. 이거는 남겨놨다가 남편 줘야겠어요. 뭔데?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네. 나 너무 귀엽다. 언제 산 거야? 오늘? 퇴근하고? 남편이 샀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가 보내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함께 행복하게 살자길래 아 남편이구나 아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신 중기가 되고 나서 하루하루 몸이 진짜 미친 듯이 변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혈을 하지 않나. 그리고 초반에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30kg대까지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1kg 정도 몸무게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인 게 피부 트러블이 원래 임신하고 나면 많이 생겨요. 저는 막 홍조랑 막 울긋불긋한 게좀 많이 생겨가지고 한 14주 차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기초를 전부 트러블 흔적 케어로 싹다 바꿨었거든요. 아까부터 자꾸 떨어지는 이 제품인데 이젠틀의 어니언 라인인데 저는 광고든 아니든 일단 화장품을 쓸때 화해 어플에서 일단 성분을 보고 안 좋은 성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써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얘는 일단 성분표에서 합격이었고 진정 효과 그리고 수분 충전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3주 정도 잘 쓰고 있습니다. 미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환해졌다, 백인이 됐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칙칙함이 확실히 저번보다 쓰기 전보다 나아진 거는 저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제턱 밑에 울긋불긋한 게 자꾸 뭐가 올라와요. 여기 이걸 뭐 여드름도 아니고 만져지지도 않고 빨갛기만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 클리어 패드를 울긋불긋한데 올려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면 진정이 확 돼요. 그래서 이게 한한달 넘었는데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진했거든요. 아침에는 닦토용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반대편을 뒤집어가지고 볼에도 살짝 붙여놓으면 홍조 가라앉히고 진정되는 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얘도 크다 보니까
이게 또 7겹 사이사이 에센스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양이 진짜 많거든요. 이 한 장으로도 양이 충분해가지고 특히 건성 피부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저 건성이거든요. 약건성. 아무튼 이름이 어니언이어가지고 양파 냄새가 날까 좀 걱정을 했는데 거의 무향에 가까운 은은한 향이고 크림이랑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진짜 적양파 색깔처럼 옅은 보라색이에요. 아 지금 또 벌써 살짝 더워졌더니 얼굴 또 빨개지기 시작한다. 빨개지는 거 보이죠? 이거 올려놓고 5분 정도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아 임신하고 나서 홍조가 너무 심해졌어요 진짜. 임신하고 나면은 기초 체온이 확 오르거든요. 이거 꾸준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저는 확실히 홍조 케어에는 진짜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꽃피가 나서 옷에 피가 튀었어. 어떡하지? 안 지네? 큰일 났다. 바이바이 하자마자 진짜 이거 아 좀 늦게 뜰까? 임신한 후임분이 되게 있으셨긴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코피 흘린 쌤 많이 없을걸요? 와 다 튀었다 피. 이게 웃으면서 흥 하니까 아, 아. 저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찾아보니까 그냥 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드라마 보면 이렇잖아요. 코피 흘리면서 이제 병원 갔더니 맞아요. 병을 발견하고 맞아. 아 좀 멈췄나? 또 흐르기 시작했다. 안 멈출 것 같은데 이거. 남편 회사 앞에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뭐였지? 포모도로. 아. 오늘도 5시간 동안 성대 혹사시키고 무사히 촬영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촬영이 있는 날마다 이 풀메이크업 지울 생각하면 진짜 앞이 캄캄해요. 주 3회를 하고 있는데 하는 것도 힘들고 지우는 것도 힘들고 일단 속눈썹을 떼고 메이크업부터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니언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할 건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향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 향유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벼운 선크림 정도는 그냥 이 폼클렌징으로도 다 지워질 정도? 여기 이마에도 하나 있네? 이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흔적 케어 성분이 있어가지고 뾰루지 색소 침착된 거나 거칠어진 피부 진정시켜요. 이거 왜 이렇게 카톡이 오냐. 거칠어진 피부 진정시키는 데는 이거 진짜 좋아요. 한번 쓱 닦아내고 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에센스가 흡수되고 나면은 이 겔크림을 바르는데 뭐 얘도 어니언 라인이어가지고 성분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저는 기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공 색소랑 향료거든요. 얜 둘 다 없어가지고 막 발라도 부담이 없어요. 올라온 것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겨울에는 건조해지니까 위에 영양크림을 한 번 더 덧바르는데 여름에는 얘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뭐 보습이랑 흔적 케어까지 싹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썼던 패드 위에 이 겔크림을 얹어가지고 사용해주면 수분이 밀폐돼가지고 속광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하고 자면은 다음날 메이크업이 훨씬 잘 먹습니다. 건조해가지고 뜨는 게 있는데 좀 덜한 느낌?
오늘도 아침부터 피를 쏟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씀하시네? 하이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 재택근무할 때 월요일에 이제 본사 미팅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막 나네요. 신기하다. 어제 새벽에 공기청정기 다 조립을 하고 오늘은 약간 위에 소품 같은 거 정리 좀 하고 디퓨저도 충전을 하고 애기들은 잘 자고 그리고 안방 공청기는 이렇게 뒀습니다. 얘는 스탠드 없이 그냥 바닥에 내려놨고 이 그림은 위로 걸었어요. 웨딩 사진이랑 거울이랑 비누장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든 생각인데 진짜 둥둥이가 딸이라서 다행인 게 소품들이 핑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자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림도 어쩌다 보니까 핑크톤이고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택배 찾으러 내려가고 있는데 와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콧물인가 싶어서 닦아보면 코피입니다. 베개에도 피가 묻어있네요. 어제 자면서 코피 흘렸나봐. 오늘은 남편이 워크숍에 가서 저는 뭐 혼자 자고요. 이제 진짜로 태교를 슬슬 시작을 할 때가 됐는데 제가 아직 제대로 된 태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음악 들려주는 정도인데 저는 슬픈 노래를 그렇게 들어요. 이거는 뭐 슬퍼서 듣는 게 아니라 취향인데 애기한테 슬픈 노래로 태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한 게 제 책으로 좋은 구절을 좀 읽어주면서 소리 내서 읽어주면서 애기한테 좀 전달을 해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구절 약간 줄 쳐놓고 요즘 조금 읽고 있어요. 대단해 보이는 타인도 열등감과 자존심 사이에서 방황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素敵なあの人もレッドカンだらけということを覚えておこう.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있고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공감을 했던 내용인데 실현을 했다고 해서 그 불행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후에는 분명 멋진 사랑이 찾아온다. 失恋をしたっていつまでもその不幸が続くわけではない. 또その後には素晴らしい恋がやってくる. 네, 이거는 다들 알지만 그 실현을 했을 그 시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다들 그런 거죠.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不幸にしかなれない人生などな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같은 건 없다. 이제 아기가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태교가 충분히 될 것 같은 느낌? 내용 자체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사키 歌聞きながら 一瞬思ったことなんですけど 一瞬ではないか昔から前から旦那とこういう話はした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 何歳からこう日本語を教えてあげようかっていうのも最近の悩みです。もちろん韓国語からうまく喋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こう英語でも日本語でも教えてあげ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まあ旦那はこう子供の時からこういろんな言語を頭の中にぶち込むと何にもうまく喋れなくなるから、まあ一応韓国語だけ 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まあそれも理解はできるんですけど、でも子供の時から勉強すると外国語吸収も早いし、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も思ってる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ね。 근데 얼굴은 진짜 누구 닮았을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진짜 반반 섞였으면 좋겠어요. 코는 무조건 남편 닮아야 되고, 입술은 내가 낳은 것 같고, 눈은 남편이 워낙 눈이 커서, 적절히 섞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데 저는 고모를 닮았어요. 가끔씩 그러한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하던데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이기 때문에 자겠습니다.